누가복음 16장 19절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거지 나사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가난한 경제적 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체적으로는 그렇게 병이 들어서 걔가 와서 헌대를 핥아 줄 만큼 어려운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대단한 거죠.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오늘 이 본문처럼 죽어서 우리가 천사들에게 이끌림을 받게 된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살기 좋다고 천년만년 여기에 살 것처럼 쌓아놓고 가두어놓고 채워놓고 이렇게 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 있을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한 끼도 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생각을 하고, 두벌 옷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갖고, 두 그릇의 밥이 있다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때 항상 내가 죽는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그렇게 살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거지가 죽어서 그 다음에 어디에 갔느냐? 천사들에게 받들려져 가지고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받들려져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역시 천사들이 이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 대우를 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었을 때에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데, 천국을 가는 그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가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자도,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라서 거지라는 별칭이 붙을 만했던 나사로나, 또 매일같이 잔치 자리에 갔던 이 부자나, 죽는 것은 똑같은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재밌는 표현은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매 그같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돈 많은 부자가 떵떵거리고 힘도 있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되는 것 같았지만은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하는 데 따라가지고 표현 자체가 이같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존귀함을 받고 죽어서도 이 나사로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읽을 적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줍니다. 거룩한 부담을 주는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이고, 우리가 이 목적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에 천국 가는 건데, 나더러 주여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그러면서 따라가고, 뒤에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장담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졌는가를 이름, 말씀의 거울 앞에 늘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그러니까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천국에는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자,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된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행동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헐벗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러고 뒷짐을 지고 기도도 안 하고 나태하게 있으면은 얻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내가 필요한 것은 구해야 되고, 내가 찾아야 될 문은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의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라야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내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오늘날 하루를 더 살게 하셨느냐?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의 영적 옷 내부새를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나사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가운데 쓸만한 것을 챙겨서 배를 채우는 그런 경제적 약자였고, 21절 같은 내용 속에는 또 그는 헌데 투성이로 위생이 좋지 않고 불길하니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피부에 헌데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다. 여러분, 왜 개가 핥았을까요? 짐승들은 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먹이를 잡기도 하고 먹이를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에 상처가 났을 때는 혓바닥으로 혀로 핥아가지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아마 개가 봤을 때는 밥상의 동역자, 그러니까 같은 음식 쓰레기를 뒤져서 먹는 나사로, 그 다음에 그가 병들었으니까 이 개들이 그게 먹을 것이 아니라 그를 치료해 주려고 아마 이렇게 핥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나사로는 경제적 약자였고 신체적으로 병든 자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아브라함에 들어갔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나사로처럼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